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에 전국 지자체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160조 원 가운데 50%에 육박하는 75조 원이 지역에 풀리기 때문인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형 뉴딜 계획이 대거 소개됐습니다. 대구시는 스마트 에너지 자립 도시 건설과 혁신 물 산업 육성, 녹색 도시 공간 등 3대 목표와 10대 세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추가한 3+1 계획을 발표하고 10대 역점 과제에 12조 3,9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전체 160조 원 가운데 지역에 할당된 예산은 47%인 75조 원인데 50%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대구를 찾아 지역형 뉴딜의 의미와 추진 방향을 설명했는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뉴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초강력적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형 뉴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중앙정부 주도보다는 지역 자율에 맡겨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양극화가 반복되거나 심화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간다면은 엄청난 대한민국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이거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래 제발 그래 하지 말고 더 띄줄 테니까 너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일자리 만드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전국 7개 권역을 돌며 열리는 지역균형 뉴딜 포럼이 대구에서 가장 먼저 열린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역 뉴딜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보다 많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